네, 8.5.2 가드예요. 가드와 바인딩 묶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제 첫 번째 예제입니다. 페어해서 이렇게 투플을 하나 지정하고 있고, 이 페어를 여기다 XYXY 만약 if 문장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게 없다면은 어떻게 되나요? 무조건 하고 여기서 다 걸려요. 그러니까 얘 둘은 절대로 연결될 일이 없죠. 2가 x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2가 y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렇게 if 문장을 둠으로 해서 이 경우를 만족할 때에 한해서 요게 매칭이 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겁니다. 이게 먼저 진행되는 거예요. 그죠? 이해되시죠? 간단한 내용입니다. 이게 가드입니다. 앞으로 많이 씁니다. 많이 써요. 얘도 전부 다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가져온 특징이에요.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도 비슷한 예제예요. 마찬가지 if 문장을 먼저 실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만족하면은 i의 number가 바인딩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우리 또 i를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i가 이 들어갈 수가 있죠. 베리어블로 쓸수 있단 말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절대 여기는 닿지 않아요. 왜 그렇죠? 얘가 uac잖아요. 무조건 하고 얘는 양의 정수입니다. 양의 정수이니까 얘는 얘 아니면 얘에서 무조건 걸리죠. 그죠?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? 다음 예제 볼까요? 자, 여기까지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번에는 뭐예요? 보시면은 이렇게 age 해서 펑션입니다. 하나의 펑션, age라는 펑션이고 이번에 매칭을 해서 여기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었죠? 펑션이 들어왔어요. 따라서 이 펑션의 리턴 값인 15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죠. 그죠? 그러니까 매치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비단 variable이나 다른 expression, 모든 expression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얘는 function expression이에요. function expression.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리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. 그죠? 1도 expression이고, 2도 expression이고, function도 expression입니다. 자,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죠. 뭐냐니까 여기 있습니다. 이게 뭐예요? 마찬가지입니다. 이 age가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이 age의 리턴 값을 여기 n에 할당하라 이 말입니다. 그죠?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는 if 문장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렇잖아요? 자, 숙제, 과제입니다. 요 부분, 이두 자, 이첫 번째 하나만 얘를 if 문장으로 if 형식으로 바꿔 보십시오. 우리 봤더니 if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if 가드로 바꿔서 한번 기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예제입니다. 이번에는 또 상당히 재밌는 게 옵션이죠. 이번에는 옵션을 리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죠? 마찬가지 펑션을 실행을 하고 얘가 리턴될 거 아니에요. 얘가 리턴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패턴 매칭을 합니다. 그죠? 만약에 여기에 at42라고 하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? 없으면 얘는 절대로 여기까지 절대로 내려오지 않죠. 여기서 다 걸리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이렇게 가드, @가드라고 우리 부릅니다. @가드를 통해서 이 경우에 한해서만 얘가 패턴 매칭이 됩니다.